우리가 낸 개혁서, 현대가 낸 개혁서를 보면은 배를 맨들여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 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맨들여 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맨들여 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놔라.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은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는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아, 오나스에서 처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일치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단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맨대해 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그냥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길에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댕카 두 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 돈으로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들이댔으니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줬죠. 우리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그 어떻게 그 어려운 걸 해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림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림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전을 치른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세계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모든 것 지배할 지게,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에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벌찌게,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리고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벌찌게,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새워 일한다 그래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벽 여한 어림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 놓여 있는 여건에 적합하도록 목적을 세우고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꼭 보세요. 자동차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 발전, 그렇죠? 달에 로켓을 타고 가서 다시 거기서 발사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콜롬비아 우주 비행기가 세계를 빙빙 돌고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세계 모든 통신 대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본이 또 어떤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할 거다. 한국이 뭐 인지신가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낙심할 게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이 좀 민말리를 앞서갔는데 언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민말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놓여진 위치에서 선발자, 강대국, 그것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산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지게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집에서 이제 그 세빵을 넣었는데 그때 50전씩 한 달에 50전씩 주고 세 참 낙산 후에 이제 문간빵 세빵을 하라고 그러는데 50전씩 이제 주고 한 달에 50전씩 주고 이제 세빵을 넣었는데 밥은 저녁에 그 방에다가 불을 떼야지 하니까 건행을 해야지 하니까 저녁 한 번만 밥을 해 먹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엔 찬밥을 먹고 저녁만 한번 더운 밥 먹고 방에다 불을 떼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무 조그만 장작 한 단이 10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밥을 하면은 20전이 되니까 10전만 들여서 저녁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달에 300원이 남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저축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버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차가 오전인데 전차를 타고 댕겨 본 일이 없습니다.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다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대서 신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어쨌든 물론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면 지금은 돈이 없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폈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연기 퍽퍽 피워서 돈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안 피우고 지금은 뭐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안 피웁니다. 그는. 물론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참 귀족이나 댕기는 데죠. 그런 거 물론 뭐 뇌동자든 댕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난 지금도 우리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 일태에 우리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집을 살 때까지는 왜 트립을 사는 거냐? 그래 그 세빵에 왜 그건 이사할 집에 무거운 데 집만 가지고 댕겼냐? 라디오 하만 하면 사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사실 깊은 얘기는 라디오에서도 들을 게 많다.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안 부른데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벌이느냐? 아 그 다방에 갈 때 배가 고프면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지. 정말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전세를 얻고 그 전세가 또 좀 큰 전세를 얻고 또 큰 전세를 얻고 하여튼 서울 주변에 그 모든 데 이제 싼 전세를 얻고 댕기다 돈을 맨들여서 첫 번에 집을 하나 샀는데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에 현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산꼭대기 집들은 다 요즘에 헐어버리고 없대. 거기서 초가집을 하나 샀죠. 뭐 어떠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처제집이 될는지 모릅니다. 제일 높은 데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나는 서울에 와서 쌀가게에서 쌀 배달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댔습니다. 그거는 왜? 그 당시에는 이광수 씨가 그 쓴 흙이란 소설에 동아일보 장편을 할지 거기 침독해가지고 허숭이처럼 돼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되려고 법정통신이라는 그 이제 잡지를 사다 보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